안녕하십니까, 강영철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다이빙 여행, 뭐 국내건 국외건 여러 날에 걸쳐서 한번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최근에 다이빙 하신 지 며칠 안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네요. 박사님, 그 리브보드와 그 리조트에서 하는 다이빙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곧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그냥 제 경험적으로 그냥 몇 가지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잘 계획하시고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많이 하는 게 리버보드와 리조트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사실 다이빙 휴가를 가보면 별게다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런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가서 텐트 치고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뭐 비슷합니다만 그냥 돈을 좀더 들여서 민박을 하면서 다이빙은 다이빙 센터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특히 이 해외의 경우에 우리가 리조트, 뭐그 다음에 리버보드 이런 게 있죠. 하나씩 볼게요. 이 텐트 혹은 민박은 경비가 가장 적게 든다는 뭐 아주 결정적인 장점이 있죠. 이게 제가 강원도에 다이빙 가서 그 텐트를 치고 해변에서 생활하다가 그 다음날 다이빙만 그 리조트에 사는 뭐 그런 경우도 뭐 보았습니다. 외국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닐라우 제가 다이브 7000이라는 어떤 리조트를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마닐라에 거주하는 유럽인인데 이 친구는 주말만 되면 그 리조트의 비치를 빌려달라고 해서 거기다 텐트 치고 생활하면서 탱크, 웨이트 뭐 이런 것만 렌트를 해서 주로 비치 다이빙을 하더라고요. 돈은 뭐 적게 들수 있습니다. 다이빙하는 비용, 그다음에 다이빙하는 어떤 내용, 보트 다이빙을 할지 비치 다이빙을 할지 이런 거는 현지에 있는 다이빙 센터, 리조트와 협의를 하면 어떤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지하의 파일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그 분명한 낭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캠파이어를 해놓고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노래를 하면서 낭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충분히 이런 것을 계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문제가 된다면 편의시설인데요. 해변에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해변에 그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에는 화장실과 뭐 세면, 심지어는 거기서 설거지도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불편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텐트 생활을 할때 제일 불편한 게 민박이, 바닥이, 요즘은 바닥이 불편하면 잠을 잘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를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최효숙 트레이너는 절대로 안 한다고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옛날에 그 외국인들 친구들 데리고 같이 다이빙 가서 이렇게 숙박을 해보면 에어매트리스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 콤프레사가 있대요. 그걸로 이렇게 부풀어 올려서 그렇게 비치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는 다이빙은 그렇게 쉬운 운동이 아니죠. 그래서 다이빙하고 나면 충분한 휴식,
아주 편안한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거기에 과연 이 텐트 생활이 어떨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리조트를 끼고 한다면 리조트에서 장비 세척 뭐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보관도 뭐 해주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 보입니다. 저는 그 외국에서도 이렇게 민박하면서 다이빙을 즐기시는 분 중에서 프리다이버를 자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닐라고 가면 리조트에 손님이 30명이 와 있는데 25명 정도가 프리다이버인 경우를 봤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민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텐트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옵션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 좀 돈을 좀 쓰겠습니다. 리조트로 갑니다. 리조트에서 이게 이제 말이 리조트지 해변에 있는 어떤 시설을 뭐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림에 있는 이런 그림 같은 리조트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한다면 특성 중에 우리가 육상에서 숙식을 한다는 거. 이거 편안하죠. 다양하고. 요 다음번에 이야기할 리버보드의 경우는 사실 꿀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우리가 생활을 합니다. 대부분의 리버보드는 어떤 그런 파도 지역을 피해서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운이 없을 때는 아주 불편합니다. 육상에서 하면 사실 그 좋은 게 우리가 스케줄을 정하기가 좋죠. 리버보드 같은 데는 거의 정해져 있는 스케줄에 나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상에서는 뭐 이렇게 다양한 다이빙 활동도 가능하고 뭐 주변에 있는 어떤 시장, 그다음에 뭐 관광지 같은 거 이런 데 가기 좋고 이 대부분이 리버보드에 비해서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할 때의 뭐 장점을 보자면요. 다이빙 하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주변 관광을 할수 있다는 또는 어떤 면에서는 망망대해의 리버보드에 갇혀서 감옥 생활하는데 그것으로부터 쉽게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비치 다이빙도 그 나름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래서 이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하면 비치 다이빙을 할수 있는 장점에 특히 어떤 리조트의 경우는 저도 그 다이빙 7천을 할때 보트 다이빙 하루 3번 이외에 비치 다이빙은 무제한으로 할수 있게 허용을 했었습니다. 가이드가 붙으면 어쩔 수 없이 가이드 비용은 내겠지만 본인들이 자신이 있으면 그 리조트 앞에서 비치 다이빙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다이빙 여행을 즐긴다면 내 페이스에 따라서 다이빙을 할수 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할수 있고요. 그다음 다른 분들이 다이빙 나가지만 나는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큰 장점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 예를 들어가 3명, 4명, 뭐 많게 5명까지 이렇게 가면 그 그룹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게 비치 다이빙을 하면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하면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은 다이버이지만 여러분의 가족이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지만 다이빙을 하지 않을 때 아주 다양한 옵션의 여행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이게 비치 그 리조트 다이빙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버보드 이야기입니다. 뭐 저는 당연히 이 리버보드 다이빙이 다이빙 여행의 뭐 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징을 보면 배에서 먹고 자고 다이빙만 하는 거죠. 한번 여행 가서 굉장히 많은 횟수의 다이빙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 경험했던 리버보드는 9박 10일짜리를 한번 탔는데 한 번의 여행에 36회의 다이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이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큰 장점입니다. 식사 주지요, 재워 주지요, 다이빙 실컷 시켜주고 음료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맥주까지도 그냥 무료로 제공, 무료가 아니죠. 그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다가 리버보드를 타는 다이빙 프로들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 현지의 다이빙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횟수의 다이빙을 이 다이빙 매니아들에게 제공하고 가장 큰 장점은 비치에서 리조트에서 생활하면서 가서 할수 없는 먼 곳까지 이 리버보드 요트는 여행을 합니다. 이게 제가 봐서는 가장 큰 리버보드 보트가 아니면 해볼 수 없는 다이빙을 할수 있다는 뭐 그게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장점만 봐서요. 긴 시간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그러면 사실 다이빙하는 사람들이 다이빙하는 이유는 물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다이빙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게 아주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런 다이빙 여행이 되겠습니다. 다이빙 이외에는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와이파이도 잘안 트집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 일주일 열흘을 만사를 잊고 이 물과 친숙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보통은 가면서 대부분 걱정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와이파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대부분은 또 와이파이를 제공합니다. 뭐돈 주고 위성 와이파이를 사서 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장점은 사실 그배 타면 뭐 10명에서 한 20명이 한 배를 타고 일주일, 열흘 이렇게 같이 생활합니다. 같이 다이빙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굿나잇 하면서 헤어지고요. 이게 인생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뭐 30년 전에 팔라우에서 만났던 그 친구를 지금도 계속 이메일로 페이스북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트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아주 먼 곳까지 우리가 여행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제가 봐서 그 가장 큰 단점이 더럽게 비쌉니다. 이 리버보드는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만큼 비쌉니다. 몇 가지를 보면요. 이게 지금 갈라파고스 리버보드 배 중에서 칼립소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7박 8일 여행입니다. 근데 하루에 최소 87만 2,575원입니다. 이게 7박 8일을 해보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895만 5,585원이 있습니다. 야, 저희들이 한번 여행을 하면서, 이 다이빙 여행을 가면서 900만 원짜리 리버보드를 탄다? 뭐, 저는 요즘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리버보드 중에서 이 홍해 쪽 다이빙을 하는 배들은 굉장히 쌉니다. 싸다. 예, 쌉니다. 왜냐하면 이 디스커버리가 이게요. 지금 올 5월 달, 6월 달그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캡처했는 거고요.
이건 하루에 14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사실은 배 타는 것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필리핀 태국보다 더 쌉니다. 홍해가. 그래서 7박 8일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이 제일 비싼 게 143만 7천 원. 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루 3번 더하기 나잇다이빙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거 따져보면 우리가 필리핀 리조트에서 150불, 160불씩 이렇게 내고 다이빙 하는 거에 비하면 여기가 더 쌉니다. 가는 길이 좀 멀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제 경우는 투르키예 항공을 타고 이스탄불에 서서 하루 그 잠깐 쉬었다가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후르간으로 날아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도 리버보드를 해보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첫 리버보드의 어떤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홍해 리버보드를 적극 권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처럼 이런 가격에 있습니다. 물론, 그 산기에 비지뜨긴 면은 있지만,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다이빙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할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아주 아주 멋진 다이빙 여행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